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뭐 며칠 전부터 제가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유한타진권에서 지금 정프로를 이겨라 특별전을 하고 있죠. 트레이더 배틀 정프로와 함께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와 대결을 하고 계신데 일단 현재 순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84분 정도가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그 중에 정프로가 200 이게 맞나 근데 이게 아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니 정프로가 이 정도 250등이거든요 지금. 꼴찌 아니에요? 249인데 이렇게 되면 정프로보다 투자 성적이 안 좋은 분들은 말이죠 그냥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정프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왜? 저보다 위에 계신 250분 정도께 모두 다 제가 만 원씩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프로만 이기면 만 원을 무조건 받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입하고 참전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아마 만 원씩 받아가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디레이더 특별전 정프로를 이겨라. 얼마든지 여러분이 만원 받아가시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익률 좀만 더 좋으면 아주 많은 상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이 참가 신청 마감이니까요. 꼭 한번 참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러 지는 건 아니죠. 제가요? 예. 뭐 반반이죠. 반반이요. 사실 뭐 제가 맘먹고 하면 제가 또 뭐 바이오 뭐 이렇게 좀 들어가면 바로 또 역전할 수 있는데 그래 또 여러분이 좋은 게 저도 좋으니까요. 예, 그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안내 말씀 드렸고요.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요.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재영 차장님. 오늘은 아주 뭐 즐겁게 웃으면서 얘기할 만한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긴 하네요. 네, 오늘 지수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5천원 만에 조금 장중에 좀 크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 코스피는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2% 하락을 했는데 장중에 코스닥은 1.8%까지 하락하다가 낙폭을 좀 줄였어요. 오늘 만기일이기도 했고 시장에 약간 흉흉한 소식들도 들려오고 그래서 좀 걱정이 좀 심한 하루였습니다. 네. 어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사망설.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어제 뭐 대북 관련주들 뭐 강세를 보이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에 뭐 국정원에서 사진 막 보여주고 그랬어요. 살아있다. 아무 위험 없다. 그러면서 안정을 시키긴 했는데 전반적인 리스크가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코로나도 지금 이틀 연속 지금 역대 최대 수치를 지금 넘어섰거든요. 네. 확진자 수가 1,270명 넘어서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은 조금 공포감이 커졌고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6.9원 올라서요. 1,145원이거든요. 이게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예요. 아 그래요? 네, 환율이 이틀 연속해서 15원이 올랐거든요. 어제도 8원 넘게 올랐고 이유는 어제는 이제 대북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김정은 사망설 이것 때문에 8원 넘게 올랐고 많이 올랐다는 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약세라는 얘기죠. 약세란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세가 커지면서 우리나라 갑자기 막 1,000명 이상씩 나오면서 원화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만 좀 이런 건가? 이게 전반적으로 오늘 좀 아시아가 다 비슷했나요? 제가 지금 위안화 환율은 확인을 못했는데 아시아 이제 한중일이 다 하락했습니다. 다 하락했어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대만 빼놓고는 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네네.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위험 자산에 대한 공포 그런 것들로 좀 다가왔다. 오늘은 뭐 사실 진단 키트나 바이오
뭐 이런 거 언택트 수혜주 이것 빼고는 전부 다 하락을 했고요. 네. 정부에서는 아마 이게 4차 유행 초입이어서 거리두기 4단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못 모이고 네. 뭐 스포츠 이런 것들 무관중, 뭐 헬스장 이런 거 다 뭐 못 가게 되는 되고. 네. 그런 그런 상황이 돼서요. 경제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거고. 네. 작년 그러니까 네. 작년 8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작년 8월 혹시 기억나세요? 아, 그때도 이랬었나요? 증시가 한 며칠 빠졌는데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강남 쪽에서 이제 대규모 확진자 나와가지고 서울이 네.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증시가 며칠 빠진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약간 제가 좀 느끼기에도 지금 좀 비슷한 분위기 좀 같은 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4단계까지는 설마 안 하겠죠라는 기대들이 많으신 것 같긴 한데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분위기 지금 보니까 뭐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지금 다 아, 4단계 대비하고 있다. 네. 이제 내일 이제 아마 평균 수치가 나오면 네. 내일 한 요 정도로 수치가 나오면 정부에서 이제 기준으로 정해놓은 4단계 수치를 아, 그 안에 들어가는군요. 네, 들어가게 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중국 증시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은 요새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여기에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디디 추싱 요쪽에 규제를 하면서 네. 이렇게 되면요. 이제 해외 상장한 기술주들을 중국이 계속 규제하면서 이제 미국의 IB 업체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중국 기업들 IPO 하면서 돈을 꽤 짭짤하게 벌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돼 있으면서 미국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상장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고 거기 있는 주식들이 박살이 나면서 네. 미국은 이중고를 겪는 거죠. IPO 수수료도 이제 못 받게 되고 투자한 사람들 돈도 잃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하반기에는 조금 이것도 이제 분쟁의 일부인데 조금 이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늘 중국이 좀 빠졌어요. 네네. 중국도 좀 빠졌고. 그리고 또 어떤 이슈들이 좀 시장에 있었습니까? 일단 오늘 현대위아가 급락했는데 현대차 그룹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현대위아 네. 한참 좋았잖아요. 아, 네. 얼마 전까지. 네. 얼마 전까지 한참 좋았는데 최근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 이게 현대위아가 사내 하청 노동자 64명이 비정규직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네. 비정규직이 이겼습니다. 승소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64명 소송했는데 뭐가 대수냐. 근데 이게 일부고요. 협력업체 파견 직원이 지금 2,000명이라고 합니다. 현대위아에만? 네네, 현대위아에만. 2,000명이 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이제 비용이 좀 커질 수 있고, 현대기아차도 2010년부터 이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17년도에 고등법원에서 현대기아차 파견직 직원 493명 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이겼다라는 거죠. 네네. 지금 대법원 가 있는데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현대위아의 이런 판결은 앞으로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게 현대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스코도 네. 지금 2심 결과가 불법 파견으로 나온 상태고 현대제철, 한국GM, 뭐 삼성전자 서비스까지 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어제 이제 현대차에서 파업 결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3년 만에 2019년이랑 20년은 2019년은 사실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자동차 네? 업황이. 그래서 한 해 넘어갔고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서 한 해 넘어갔는데 올해는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듯 싶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노사 갈등이 발목을 네네. 좀 잡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게 현대기아차에도 그 파견직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게 연쇄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생기겠네요, 진짜. 네. 이게 막 이번에 위아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기업에도도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 있었습니까? 정프로님이 좋아하실 만한 뉴스 같은데요. 어떤 거죠? 야놀자가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야놀자. 예. 네. 야놀자는 뭐 저희 가족 같은 기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안 웃으려고 그랬는데 네. 네. 지금 안 되네요. 오늘 이빨 보일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네. 야놀자. 비전 펀드로부터 1조 원을 유치를 했다라고. 야놀자가? 네.
이게 우리나라 네 번째라고 해요. 와. 쿠팡이 3조 4천억 원. 네. 뭐 쿠팡은 다 아실 거예요. 뭐 거의 뭐 매년 1조씩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3조 4천억 원을 벌써 투자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비전 펀드가 1조 원으로 네. 이제 규모로 치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잘 모르는 기업인데 루이드라는 인공지능 교육 솔루션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네. 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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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천억을 받았고요. 아이유노 미디어. 아이유노 미디언지? 아이유노 미디언지? 아, 유노 미디언지. 네. 아직은 알 수 없으나. 네. 근데 이 기업이 컨텐츠 현지화라는 기업인데요. 네. 1800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규모면에서는 1조 받았으면 어마어마한 거고. 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제 그 야놀자에 투자한 네. 창투사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SBI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대성창투, DSC 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 투자, 그다음에 우리기술투자 이런 기업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야놀자가 사실 뭐 국내에서는 해외여행 잘 못 가고 하니까 네. 국내여행 많이 가지 않습니까? 뭐 오늘도 검색을 해보니까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규모를 키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네. 나스닥에 상장하기는 아직 좀 부족하대요. 네. 뭐 왜요? 왜?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매출이 현저히 작다라고 하는데 네네. 나스닥에 쿠팡처럼 상장을 하려면 좀 압도적인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네. 야놀자가 테크 기업으로 상장을 하겠다. 테크 쪽으로.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냐면요. 야놀자 클라우드. 네. 이런 것들을 출범을 했는데. 클라우드. 이게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플랫폼 시장을 직접 공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호텔의 네. 일부 데이터를 야놀자가 관리를 하면서 뭐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풀필먼트. 약간 대한통운이 네. 네이버랑 자료를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뭐 그 뭐죠 인터넷 물건 파는 업체들, 상거래 네. 업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직접 재고도 관리해주고, 배송도 해주고, 반품도 받아주는 걸 이제 풀필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놀자가 호텔이랑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남는 객실 뭐 판매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하겠다라는 네, 네. 계획이고요. 그래서 야놀자는 지금 뭐 개발 인재를 300명 더 추가 채용을 하면서. 전 직원의 70%를 개발 인력으로 뽑겠다. 그래서 테크 기업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야놀자가 네. 조금 더 진취적인 네. 기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정프로를 모델로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있긴 합니다만 네. 다만 이제 또 그런 뉴스도 있긴 하네요. 그 야놀자 관련해서 야놀자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비전 펀드 1조 네.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의 그 신화일보 기사가 있긴 있는데 네, 그 나스닥 상장에 대해서도 뭐 시장이나 뭐 시기를 특정한 적이 우리는 없다 이렇게 이제 야놀자 관계자 쪽이 이제 얘기는 한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가장 최근 뉴스를 보면 뭐 아까 그 말씀하신 받았다는 그 뉴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가 아직 정확한 팩트인지는 조금 뭐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여튼 뭐 야놀자 쪽에서는 좀 부인을 한 그런 인터뷰도 있긴 한 모양입니다. 네. 이게 아직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나온 건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네. 야놀자 측에서도 야놀자가 또 상장 기업이 아니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손정희 씨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엄청난 차이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봤는데 본 순간. 손정희 이분은 진짜 우리 한국 기업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쿠팡도 사실은 몇 조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진짜 다들 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이랬는데 어쨌든 나스닥에 상장시켜 버렸고 만약에 야놀자가 이게 사실이면 제가 봤을 때는 비전 펀드 힘으로 또 나스닥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걸 목표로 해서 이거 투자한 것 같긴 한데. 뭐 기사에서는 10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1조 투자해서 뭐 꽤 많이 건질 수 있는. 하여튼 뭐 야놀자에 일단은 손정희 회장이 1조 원을 밀어넣었다는 소식이 있어서 뭐 그런 관련된 소식들이 오늘 증시에도 조금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더 있습니까? 네, 오늘 K배터리 발전 전략 오늘 좀 이거 있었죠? 뭐 오늘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가장 핵심은 세제 혜택이 좀 확대됐다라는 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5창 2공장에서 발표가 네. 있었습니다. 민간에서는 한 2030년까지 4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R&D에 최대 40에서 50% 시설 투자에는 한 20%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해 주겠다. 아, 여기에 이야기죠. 투자하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 깎아준다? 네. 네. 여기다가 뭐 이제 민간 쪽에서 원하는 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 배터리와 관련된 학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배터리 관련 학과? 네. 전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학과 많잖아요. 전기과나 이런 쪽에. 네네. 반도체는 많은데 이제 대학의 학과가 이제 배터리 관련된 학과는 없고 화학과 학과 뭐 이런 데 아닐까? 약간 그렇겠죠. 네. 비슷하긴 할 텐데 전문적으로 이쪽을 이제 파는 학과는 없고 미래 워낙 이제 큰 산업이 될 테니까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걸 전공하려면 석사나 박사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좀 이제 많은 인력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 이런 이제 교육 인재 양성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정부도 이런 쪽에 재직자 기술이라든지 뭐 기초 응용화학 이런 쪽을 확대를 해서 연간 1,100명 이상의 전문 인력 양성하겠다. 그다음에 뭐 중국으로 나가는 인력들 뭐 막아주겠다. 뭐 네. 이런 정책들을 좀 발표를 했는데 몇몇 뭐 중간 기업들은 좀 올랐는데 오늘 워낙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배터리 업종에는 네. 반응이 없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뉴스니까 네.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2차 전지도 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2차 전지가 사실 오늘도 보니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장이 안 좋은데도 크게 안 밀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안 밀리고 오늘 포스코 케미칼은 급등했고. 네. 포케.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 전에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뭐 LNF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에코프로비엠. 네. 그다음에 뭐 동박업체도 급등했는데 제일 못 갔던 게 포스코 케미칼인데 오늘 급등한 거 보니까 확실히 시장이 좀 색깔이 성장주 같아요. 네네네. 지금 가치주가 좀 많이 몰락하고 금리가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미국은 네. 미국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성장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보실 때는 뭐 지수나 이런 것도 많이 보셔야겠지만 미국채 금리도 좀 보셔야 이게 금리 방향이 아마 성장주나 경기 민감주 이런 쪽을 좀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그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네, 네. 아, 옵션 만기에 좀 제가 아까 막판에 확인해 보니까 좀 밀린 것 같긴 한데 네. 좀 영향 일부 있었나요 오늘? 일단은 이제 만기일이라고 아주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 막판에 네. 종가에 좀 밀리긴 했어요. 네. 일단 외국인 수급 뭐 이런 그다음에 기관 수급 이런 것들이 확 밀리면서 오늘 종가에 좀 악영향을 좀 줬군요. 네, 나쁜 영향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기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서 외국인 현선물 동시에 팔거든요. 네.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좀 유발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였고요. 오늘 뭐 기관도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꽤 많이 나왔고 외국인도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 안 떨어지거나 혹은 여기서 오르는 그런 종목들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네. 차장님. 어떤 종목 있죠? 아니. 아까 뭐 쭉 나잖아요. 근데 이 멘트는 아침에 네. 네. 김프로님이 자주 하시는 멘트인데 네. 야, 그 예, 어차피 오늘은 없으니 이 시간에 없잖아요. 네. 예, 없을 땐 제가 또 이렇게 네, 네. 예, 호랑이 없을 땐 토끼가 아니 네. 여우가 또 왕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올라갈 땐 더 탄력받아 올라간 근데 수가 많거든요. 그 어제 장 보니까 어제 이제 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되게 급등을 했는데 네. 네. 오늘 보니까 또 코로나19 수혜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뭐? 작년하고 되게 좀 다른 게 작년엔 진짜 뭐 표현이 진짜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코로나19 수혜주는 뭐 언택트 하면 그냥 붙여서 그냥 다 올라갔는데 네. 그냥 하루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거 보면 시장의 그러니까 시장에 좀 연속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연속성도 없고 제가 느끼기에는 코로나 약발도 좀 다 한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올렸다 내렸다 뭐 하는 이런 종목들도 네. 이제 작년처럼 코로나가 뭐 어떻게 됐으면 쭉 올라간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많이 필요해진 제 생각에는 거지. 너무 똑똑해진 것 같아요 학습 효과가 요건 이제 요만큼이 네. 다 됐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계속 반복됐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해진 투자자들보다도 우리는 스마트 된 데이 M인가? 네. 우린 더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네. 네. 반드시 우리가 이뤄내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 마감 상황
깔끔하게 잘 전해주신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우리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